안녕하세요. 한국의 언론은 사기꾼들이고 양아치이고 개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파월의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월이 왜 물가 2% 목표를 못 버리냐라고 이런 개소리를 뉴스 제목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파월이 고집이 아니고 파월이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저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미연준 의장은 저 물가 목표를 최우선의 과제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연준 의장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기 뭡니까? 상원 하원 의원들의 그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죠. 한국은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자기 자리 보존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소신하고 다르게 금리를 동결시키는 매국적인 행위를 하지만 미국의 파월 의장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물가 목표 2%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조도 없고 그런 신념 따위는 없는 놈들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 모양인 겁니다. 미 연준이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한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미 연준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높은 걸 기준으로 해서 4.75라고 얘기를 드리면 3월 달에 최소 0.25%, 많게는 0.5%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0.25%를 올리면 3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5%가 나는 거고, 0.5%를 올리면 1.75% 격차가 나는 겁니다. 언론 뉴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미국이 0.5%를 올려서 5.25가 되더라도 3.5로 계속 뭐 결정한 게큰 잘못이 아니다.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까지 벌어지더라도 그냥 가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저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가 꽤나 많이 망가집니다. 아니,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꼴리는 대로 그냥 가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놈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저렇게 강달러를 용인하는 걸까요? 수출을 늘리려고. 국민들의 내수를 망가뜨리는 대신 수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기업 재벌가 촉불가들의 배만 불리면 서민들은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저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월의 고집이 아니라 미 연준의 독립성을 부러워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이게 참 한국은행 총재가 썩어가지고 저렇게 눈치 보면서 자리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게참 서글픈 뿐인 거죠. 경제 붕괴 없이는 물가 2%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 물가가 불합리하다라고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파월 의장은 물가 목표 2%를 지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당분간 고물가를 지속할 것 같죠? 그 말인즉슨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에 5.5%, 5.75%로 끝나는 게 아니라 6% 이상을 향해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한 6.0에서 한 6.5%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미국이 6%, 6.5%가 되면 한국이 못해도요, 못해도 한 4.5에서 한 5%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6%, 6.5%가 되고, 한국이 한 4.5%까지 가고, 한 5%까지 되면, 시중금리는, 뭐, 그야말로 2023년 연말쯤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간이 8에서 한 11%쯤 되겠죠. 8에서 11%. 지금 5에서 한8% 사이잖아요. 5.5에서 8% 정도 사이.
8% 이상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중의 대출 금리가 8% 이상이 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겠죠. 왜냐? 영업이익이 5% 이상 넘는 데가 몇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연끌해가지고 무리하게 부동산을 산 사람들도 대거 무너질 겁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고 뭐 경매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이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많이 겁낼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우려스럽고 더 무섭고 더 겁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걱정이죠.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어떤 일을 맞게 될까? 많은 걱정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거나 챙겨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국민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고요. 관련 업계가 그러하고 뭐 온갖 놈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못 믿을 것들 천지입니다. 저래놓고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 너희들이 아껴 쓰라. 다 니네들이 잘못하고 니네들이 사치 부린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의 물가 목표가 2%다. 2%가 과도하다. 3, 4%까지 올려야 된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아치 사는 일은 적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부채가 왕창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엄청나게 뜯어먹을 이제 거리가 생겨야, 그래야 이제 금리를 낮추겠죠. 그렇게 되게끔 아마도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아마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 경기침체가 생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망가지게끔 더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꽤나 어려운, 꽤나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세상살이가 쉽다라고 마음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물가가 2%까지 내려가는데 꽤나 적지 않은 기간을 고금리로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대로 금리가 더 올라서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현실로 인지하고 살 국리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